끝까지 우승 경쟁을 향해 싸운 김해와 경주. 경쟁은 끝났지만 유종의 미를 위해서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2022 K3 리그 30라운드 김해시 청축구단과 경주한수원 축구단의 맞대결, 김해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유채용입니다. 오늘 30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백현기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 팀의 선발 라인업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김해시청 축구단입니다. 윤성유 감독의 선택을 살펴보시죠. 김민준 골키퍼, 고준희, 마사토, 오창권, 유지훈, 김은선, 곽성찬, 주한성, 정민우, 마르코, 장백규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이어서 원정팀 경주한수원 축구단 역시 살펴보겠습니다. 서봉원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태훈 골키퍼, 유지민, 변준범, 윤병권, 장지성, 김재헌, 양준모, 조우진, 김한성, 서경주, 서동현 선수입니다. 네, 양팀의 전반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청과 경주한수원의 마지막 이번 시즌 경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른발로 띄워줍니다. 자, 네. 뒤편 수비수 에러. 세컨 볼. 아, 좋아요. 막힙니다. 다시 한번 띄워줍니다. 여전히 공 살아 있습니다. 왼발. 다시 한번. 네. 다시 막습니다. 연달아 선방하고 있는 김민주. 아, 지금 앞선 슈팅이 양준모에게 공이 흐릅니다. 자, 또 전환하겠죠? 왼발로 반대편 길게 봅니다. 정확한 연결. 유지민. 자, 유지민 들어갑니다. 좋아요. 키퍼. 어허. 잡아냅니다. 자, 좌측면. 자, 반대편 패스예요. 곽성찬 뒤로. 김은성. 키퍼가 막습니다. 자, 지금도 일단은 안쪽에서 사이 패스가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갔고요. 자연스럽게 김은선 선수에게 공간이 났고, 김은선의 호쾌한 중거리 슈팅. 일단은 장백규 선수의 왼쪽 돌파가 유효했어요. 네, 다시 한번 박산. 마르코 돼요. 벗어납니다. 아, 마르코가 계속해서 일단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네. 앞쪽으로 길게 뿌려줍니다. 아, 마르코. 네. 버텨주는 힘이 있습니다. 가운데 좀 내려. 연결됐는데요. 왼발. 좋아요. 막힙니다. 장백규의 결정적이었던 찬스. 자, 지금 장백규 선수가 마지막에 수비 한 명을 앞에 두고 이 제치는 침착함이 굉장히 돋보였거든요. 네. 추가 시간은 이미 모두 지나갔고요. 띄워줍니다. 멀리 하지만 경주의 헤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팀의 전반전 종료되고 있습니다. 김해시청과 경주한수원의 이번 시즌 K3 마지막 경기. 양 팀 모두 0-0의 스코어가 전반전에 나왔습니다. 네.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이번 시즌 양 팀의 마지막 45분 출발하겠습니다. 후반전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이 경주, 화면 오른쪽이 김해입니다. 크로스. 또 키퍼 나왔는데요. 순식간에 네. 비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김민주 골키퍼의 판단 미스였어요. 네. 나왔습니다. 마르코. 아, 좋습니다. 아, 왼쪽에 있는 장백규를 봤는데요. 장백규 곧바로 다이렉트 자, 크로스. 아직 있어요. 들어갔어요. 김해시청 선제골을 홈에서 만들어냅니다. 주인공은 교체 투입된 이준영. 네, 이렇게 되면서 일단은 후반전에 이준영을 교체 투입한 윤성효 감독의 용병술이 일단은 성공을 한 장면이고요. 네. 지금도 왼쪽에서 과감하게 장백규 선수가 지체 없이 크로스를 올린 것. 그 덕분에 경주의 수비진들은 마크맨을 혼선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슈팅 장면 이후, 아, 이 슈팅 장면 이전에 흘려주는 플레이도 좋았고요. 네. 아, 또 본인들이 마지막 경기인 만큼 함께 준비한 셀레브레이션이 있었나 봅니다. 그렇죠. 네. 일단 한 점을 뒤지고 있는 경주다 보니까 조금만 급해질 수가 있지만 시간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양준모 쪽을 겨냥했습니다. 양준모 여기서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교체 투입된 정태쿤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네. 오른쪽에서 조대호. 자, 이번엔 정태쿤이 마무리 짓습니다. 네, 앞선 장면의 실수를 잊어라. 네, 정태쿤 선수가 완벽하게 일단은 또 한 번 동점골을 만들어냈고요. 자, 정태쿤 선수의 득점으로 인해서 경기는 원점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서보원 감독이 투입했던 두 선수 손경원과 정태쿤이 나란히 골을 합작을 하면서
지략을 또 성공을 시킵니다. 네, 오늘 윤성유 감독과 서부원 감독의 선택지는 모두 들어맞고 있습니다. 네, 정확히 들어맞고 있어요 지금. 선수를 투입을 한 효과를 조금 보고 있는 김해인데요. 아, 지금 압박 좋습니다. 공 따내면서 빙글 돕니다. 오른쪽으로. 자, 좋은데요. 김정주 크로스. 김동건 선수에게 막혔습니다. 네. 자, 김동건 선수가 또 한 번 수비를 해내는 장면이었고 맥킬로 한번 연결해보고자 했습니다. 어, 길게 자, 봤는데요. 연결되나요? 장백기 오른쪽에서 자, 봤습니다. 받아야 돼요. 자, 수비 숫자 두 명, 공격 숫자 두 명. 왼쪽으로 내줬습니다. 주한성 띄웁니다. 자, 여기서 하이쇼! 두 명이 작품을 만들어보고자 했습니다. 네. 앞쪽 패스 오프사이드 아니었습니다. 오른쪽 비었는데요. 자, 여기서 연결됩니다. 네, 송경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땅볼. 어이, 좋아요. 슈팅. 걸리지 않았어. 들어갔어요. 교체 투입된 김재민이 역전골을 만들어냅니다. 와, 지금 계속해서 이 서범원 감독의 용병술이 적중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도 한 번의 슈팅이 무산되긴 했습니다만 끝까지 집중력을 가졌던 김재민 선수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오늘 경기 터지게 된 세 골 모두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득점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또 한 번의 교체 카드로 경기를 뒤집고 있는 서범원 감독이고요. 네. 전반전에는 무실점으로 일단은 잘 지켜냈고. 그런데요, 양준모가 달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운데로 왔습니다. 아, 예. 하지만 김민준의 빠른 판단이 있었습니다. 아, 진영 가져가야죠. 네, 오히려 짧게 낮게 갔는데요. 오른쪽 자, 직접 슈팅. 김은선의 기습적인 네. 슛이었습니다. 김은선 선수가 프로 시절 때도 그리고 K3리그 시절 때도 이런 종종 중거리 슈팅을 굉장히 잘 꽂아넣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양 팀의 마지막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2022 K3리그 30라운드 최종 라운드 김해시청과 경주한 수원의 맞대결. 경주한 수원이 원정에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면서 승리를 따내게 됐습니다.